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4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연휴 민심이 어떻습니까? 추석 민심이 어떻습니까? 가족과 자리를 같이 했을 때 조국 게이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걸로 여론조사는 잡히지만은 문제는 이 여론을 조직화해야 될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행동이 느립니다. 그러나 상황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조국이 오늘 쇼를 하는 사이에 또 검찰개혁 운운하는 사이에 조국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형사 바꿔달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이 자기를 쫓는 형사 바꿔달라고 하는 호환무치입니다. 이게 철면피죠. 그러나 이제 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좌익은 다 철면피입니다. 좌익은 계급투쟁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오심을 폭발시켜서 거짓말로 정권을 잡겠다는 전략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다 철면피입니다. 공산주의자치고 양심 있는 사람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다 철면피고 후한무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성을 감추기 위해서 말은 거꾸로 해야 됩니다. 가장 불의한 자가 정의를 말하고 가장 불공평한 자가 공정을 말하고 가장 더러운 자가 아름답다는 말을 계속 써먹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추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가장 도덕적이고 좌익이 가장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국 게이트가 가져온 한국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국민들 각성하라 이거죠. 그동안에 마취당해가지고 평화, 평등, 민족, 민주, 진보 뭐 이런 말에 마취당해 있었던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나면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아직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월 3일 광화문에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외치겠다. 자기는 제도권 정치를 존중해왔지만 이제는 제도권 정치에 희망을 걸 수가 없다. 거리로 나와야 되겠다. 가서 나 홀로 외치겠다. 그 나 홀로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것이고 전국에 가서는 국민의 외침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10월 3일을 딱 집었습니다. 10월 3일 이미 정광훈 한기총 대표가 주도하는 큰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하야 천만인 서명을 완결해가지고 10월 3일 결판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0월 3일은 공휴일이니까 그 이외에 애국단체들이 많이 광화문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화문에 아주 전무후무한 인파를 모아야 됩니다. 저 광화문에서 저 서울역까지를 꽉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한 100만 명이 모일 것입니다. 그 정도가 모여야 이 정권에 위협이 됩니다. 정권을 정신 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이 빨리 날을 잡아야 됩니다. 10월 3일 광화문으로 나가겠다.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나갈 거냐 하는 것은 서로 제야 세력과 손을 잡고 제야 애국운동 세력과 손을 잡고 안보단체와도 손을 잡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 당원이 한 수십만이 되니까 거기에 비상을 걸고 해가지고 10월 3일을 D-Day를 잡고 나아가야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용기를 갖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하면은 안 됩니다. 희망과 용기는 같은 것이죠. 그런데 내일 오후 2시에 이 광화문역 3번 출구에서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본부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공식으로 성명서를 내기 전에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분들이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본부 발대식을 광화문역 3번 출구에서 내일 오후 2시에 갖습니다. 이런 단체가 계속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자꾸 보수는 왜 단결 안 하느냐 하는데 보수 단결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대동단결, 대기종군, 분진합격입니다. 분진합격이 중요해요. 각자 따로 나가더라도 공격을 할 때는 합치자 이겁니다. 광화문, 서울역, 대한문 앞 여기저기서 시위를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할 때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이야기가 다 같아요. 외치는 이야기 공통점이 문재인, 조국, 김정은 규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리하게 하나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논리로서 우리가 모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동복 선생이 오늘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요컨대 4.19 혁명과 같은 4.19 혁명은 우리 헌법 전문에 적혀 있습니다. 저항 정신이죠. 4.19 정신은 국민 저항권입니다. 4.19 정신은 국민 저항권인데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법의 원리입니다. 자연법의 원리. 이 정권이 반역을 한다든지 정권이 무력으로 국민을 압박을 해서 자유를 빼앗는다든지 했을 때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수단이라는 것은 그것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법원도 권력 밑에서 맹종하고 검찰도 그리하고 또 검찰이 이번처럼 뭘 하려고 했을 때 정권에서 못하게 막는다든지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국민이 최종적인 해결자로서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론에 기초한 국민저항권인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의 논리가 한국에서 입증된 것이 4.19입니다. 4.19는 진압을 한 세력이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습니다. 4.19는 진압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어요. 4.19는 진압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4.19를 일으킨 사람들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4.19가 국민저항권입니다. 4.19가 국민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이 4.19의 논리를 이동복 선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4.19가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비롯됩니다. 3.15 부정선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당선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라이벌인 조병목 선생이 병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연로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은 헌법에 따라서 부통령이 후계자가 되는데 후임 대통령이 되는데 당시에 장면 씨가 부통령이었습니다. 장면을 떨어뜨려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기붕을 내세웠습니다.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무리한 부정선거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마산에서 의거가 일어났고 여기에 총을 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산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로 뛰어가지고 4월 18일, 19일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4월 19일 발포를 해서 한 180여 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이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출동을 했는데 군인이 시위대에게 발포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탱크에 올라가서 군인들과 한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에 교수 시위도 있고 해서 비로소 민심을 알게 된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 하야를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야를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바뀌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기붕 씨가 그 과정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3월 이동복 선생이 쓴 글에 의하면 3월 17일인데 그때 기자회견을 할 때 왜 경찰이 발포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기붕 씨가 총은 소홀하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총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발언이
아주 사람들이 분노를 그냥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 일주일 뒤에 최루탄을 맞고 숨진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이걸 부산일보 기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니까 이 사진 하나가 국민들을 또한 분노케 해서 4.19로 진행되는 기폭제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동복 선생은 조갑제닷컴에 쓴 글에서 인용을 하면서 바로 이기붕의 실언과 같은 폭발력을 가진 발언이 바로 문재인의 발언이다.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뭐라고 폭언을 했느냐. 이건 폭언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신뢰가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봅니까? 책임져야 할 위법 행위가 확인돼, 위법 행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아요? 조사하고 있고 그 가족들의 위법 행위 혐의 그리고 탈법, 편법 행위는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니까 조국이가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 계속 이 검찰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 집권 여당도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민주국가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법무장관이 자기 가족, 자기에게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사 방해입니다. 수사 방해. 이것은 미국같이 사법 방해죄가 있으면 큰일 날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규에도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에 다 마찬가지인데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국대전이라고 조선조의 이 국정운영의 기본을 만든 경국대전에도 상피제도, 제척제도, 피혐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해 당사자끼리 공적 임무를 같이 하도록 하면 안 된다. 서로 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소송법에도 적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관 기피제도 또는 회피 또는 제척살이라는 게 그겁니다. 제척, 기피, 회피. 그런데 이런 걸 딱 깡그리 무시하고 법률학자라는 조국이란 자가 지금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포장하느냐?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방해고 검찰 장악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기붕의 그 총기 관련 발언처럼 국민들에게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롭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게 결국은 애국단체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동복 선생은 문재인 퇴진, 조국 퇴출, 국민연합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문재인 퇴진, 조국 퇴출, 국민연합. 왜 문재인을 넣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동복 선생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조국 문제가 문재인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국민 차원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법 차원에서 궁극적, 국민의 궁극적 정치 권리인 국민 저항의 방법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지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과 조국의 관계가 불가분의 공동체 관계라면은 이의 해소를 위한 국민 저항의 목표는 단순히 조국 퇴출에 그칠 수가 없다. 공동체 현상의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이 수반되지 아니하고는 조국 문제의 원천적 해결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동구 선생은 알면서도 명시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조국을 굳이 임명해야 되느냐. 조국이 바로 레닌주의자 사회주의 혁명론자였습니다. 전향했다는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레닌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닌주의자, 즉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를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장관에 앉힌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공격을 해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조국을 계속 껴안고 갈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 문재인은 국가 별난을 기도한다. 이렇게 봐야죠. 국가 별난을 기도하는 것이 뻔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4.19 때처럼 일어나야 된다. 이도구 선생은 이렇게 썼어요. 이번 추석 이후 전개될 국민저항의 행동 주체가 문재인 퇴진 조국 퇴출 국민연합으로 명명되어야 하는 이유다. 여러 경로로 들리는 이야기를 모아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경향 각지에서는 이 같은 국민저항의 불가피성에 관한 광범위한 여론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제도권 정당들과 그동안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운동에 동참해온 자유애국시민 세력 및 지식인과 종교인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분진 합격, 백의종군, 대동단결, 화이부동 정신으로 떨쳐 일어나서 침몰 직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회생시키는 민족사적 투쟁에 힘을 합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경문 같습니다. 일단 10월 3일 날을 잡아야 합니다. 국민 저항의 날이든지 붙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김정은을 미워하고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